마가복음 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곧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사독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동안에 배 타고 앞서서 먼저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목소리>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 이르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찬송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님 밖에 없다. 이게 절절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뭐, 우리 인생에, 근데 개인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문제,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이걸 뭐,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 밖에 없다. 사람 의지한다. 그리고 그 뭐, 인생을 마음대로 건강을 마음대로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 뿐일세 하는 찬송이 우리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점점 예수님 외에 뭐 시국도 그렇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그런 시국에 주님 밖에 의지할 것 없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보면, 여러분, 세수하거나 어쩌다가 거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물론 자기 자신이 보이는데 얼굴을 보면, 자기 얼굴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내 상태의 마음이 잘, 보려고 하면 다 보이죠? 어떤 사람은 불안하다. 마음이, 걱정이 많다. 돈에 막 온통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럼 얼굴을 보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또 아무 생각이 없다. 그것도 보이는 겁니다. 그냥 막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편안하다. 그냥 문제는 많지만 일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고 닥쳐오는 일이다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사람은 또그 얼굴에 그것이 보인다. 당장 우리가 걱정합니다. 불안합니다. 사람을 막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뭐 저게 어떤지 저떤지 막 합니다. 이게 내 안에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잘 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 그게 보이면 빨리 성경 말씀대로 용서할 건 용서하고 품을 건 품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걸 내 안에서 없애야지. 찾아가서 화해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없애야지. 이게 점점 쌓이면 시기 질투 미음 분노 그러다가 화가 막 나죠. 또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 이게 점점 쌓이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몸에 모든 지체 내부터 발, 발가락까지 지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냥 뭐 가슴 넘어져서 갑자기 넘어져서 부러지거나 하는 것도 다치는 거지만 점점 질병을 우리 속에서 만드는 겁니다. 뭐로? 내 마음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이다 불편하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핏줄들이 혈관들이 뼈들이, 근육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점점 병으로 잘못된 걸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눈에 보이지만 십자가에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상대방과의 관계가 안, 안 좋으면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하든 용서를 받든 화해하고 해서 불편한 것을 늘 십자가에 내려놓고 해소해야지 몸이 건강합니다. 마음이 건강하게 됩니다. 이게 쌓여있으면 자꾸만 밖으로 표출도 되지만 안에서도 골마간다. 썩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참 미움도 많습니다.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분노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이 오늘부터는 자꾸 내려놓고 주님 앞에 편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자유, 편한 내가 매일매일 간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다? 다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돈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뭐 줄을 이뤘잖아요. 줄을. 지금은 제 자신부터 기도가 이제는 바뀌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욕심을 내려놓죠. 그런, 저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빙자로 이루어서 자식도 잘 되고 저도 잘 되는 것들은 다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고 이제 그것이 소멸되고 하나님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하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 그것을 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잘 되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겠지만 그것을 두고 막 고민하고 그걸 두고 대풀이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맡겨진 자녀들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시나 인도하시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뭔가 세상이 우리가 요구하는 세상이 가졌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지우죠. 지우고 내려놓고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래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지워지는 거죠. 지워집니다. 그 마음이 점점, 뭐, 마음이 비어지니까 편안한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참 필요할 때다, 지금은. 우리 것이 가득 차있고 세상 것이 가득 차있는 것보다 자꾸만 불편한 것들을 내 그런데 다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게 활짝 열려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안에 갇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직접 계시, 하나님이 직접 어느 날 나에게 "야, 김홍기, 너 어? 이렇게 해보는 게안 좋겠니? 너 그건 안 하는 게안 좋겠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드문 이고 아주 옛날 선지자들에게. 직접 게시했던 적, 구약에 직접 하셨던 적이 있지만 요즘은 어떻게요? 간접 게시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옆에 있는 관계되는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그 생각이 들렸잖아요. 그 생각보다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어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물론 성경, 말씀이 하, 성경 말씀은 늘 하시니까 듣고 있는 거죠. 늘 듣는데 간접적인 계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한다는 겁니다. 또 일어나는 현상, 사건들을 통해서도, 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건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사람을 붙여서, 사람을 도와서, 아니면 이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구나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내 뜻이 이것이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 하나님이 이게 그만두라 그러네 이건 아니라 그러네 이러면 뭡니까 그걸 버리고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걸 버리고 이걸 회개라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거 하지 마라 그러네요. 이거는 버려야 된다. 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이건 회개죠 그러고 나서 바꾸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말씀을 읽는데, 내 뜻하고 다르다. 이런 세상이 어떻는데 하나님이 이랬다고는 하 나는 망합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남이 제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남이 그건 잘못된 거요. 이게 더 좋지 않겠소? 이 방법이 빠르다. 이렇게 하면 그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니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남이 그러니까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 어느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도 사람이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려야 된다는 거 어디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지 그게 소화가 되는데 바꿀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용서도 되고 되는데 이게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도 예수밖에 모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전하고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멋지게 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게 초대교회 때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예수의 복음이 막 전해지면서 야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불러 주었습니다.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불러 준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메시아들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기, 이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불렀는데. 저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다.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를 닮아간다. 이제, 저 사람 사는 게 옛날에는 달랐는데 지금은 예수로 살았던 거하고 똑같이 닮아가네 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랬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네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기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이 초대교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듣게 되고 생활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의 매일매일 마음속에 다짐이 있습니다. 생활에 표본이 있습니다. 뭐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 따른다. 이걸 들을 수 있는데, 그죠?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짐하고 늘 새기는 것이 뭐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목숨 걸고 따를 수밖에 없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마음에 늘 새겼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나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는 종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소리를 들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 젊은 세 가족들이 내 친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가족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멀리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옆에 사는 내 가족보다 더 친형제보다 더 친한 가족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하나님만 해서 형제보다 더 가깝다. 더 친하다. 그렇게 생각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네 건데 끝이 없이 전부 물건을 다 내놓고, 부자는 부자대로 다 내놓고, 가난은 내놓고 똑같이 나누었었던 공동체 생활을 했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친형제보다 내 가족보다 더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리 들었던 이 사람들은 아무리 로마가 사자밥으로 십자가로 그치? 감옥으로 갖다 넣어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이것, 이 믿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분들은 철저하게 신념으로 매일매일 보여줬던 사람들이그 사람들이 가졌던 마지막 신념은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뭘 하고 살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완전히 새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새기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야 자기 형제보다 자기 가족보다 더 형제 가깝게 지내면서 모든 것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소리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기도하느냐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예비들이도 각자 남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지금은 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겁니다. 뭐 코로나다 하는 이상한 전염병이 돌고 앞으로는 또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훨씬 더 강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예측도 합니다. 또, 기온도, 바다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 이번에 겪었잖아요. 뭐, 한, 하루에 600mm, 1년치 반이나, 1년에 와야 되는 비에 반이 넘도록 3분의 2가 왔다 하는 이 이상 기온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이게 뭐, 언제 회복이 되나, 언제 역전이 되나 할 정도로 경제가 세계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고, 우리 할 정도로. 그리고 특히 인간관계가 점점 단절됩니다. 이제는 뭐, 남이 없죠. 이웃이 없다. 남이 없는 게 아니고 이웃이 없죠. 그러니까, 내만, 내만 잘 살면 되고, 내만 편하면 되고, 필요 없다. 이런 아주 제일 위험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자꾸 걸리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우리 요새 TV 뉴스에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단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겠죠. 왜냐하면 그 나도 닫았으니까 그건 누구 책임이냐. 그 사람들 책임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가가서 열고 열고 그 잘못된 걸 보던 거 안고 또 이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우리조차도 마음에 닫고 니는 니고 나는 내고 아, 이고 네가 뭐칼 들고 돌아다니고 그내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안 느끼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얼마나 단절됐으면 저것이 더욱더 심해지겠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을 더 열고 더 열린 마음으로 누구든지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한테는 편하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것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 간다 이 말이죠. 누구 책임? 우리의 책임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 책임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 자체가 너희들도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이기는 거다 하는데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건 필요 없는 거다 잃어버리니까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오죠. 결과 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투명한 세상을 걸어가는데 정말 한치 앞도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새 밤에 산에 새벽에 산에 다니는 여자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마이줄를버요 하도 위험하니까 이런. 불길한, 이런 불안한, 한치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를 살아가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오늘 이 본문 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성령님이 연약한 당신들을 아시고, 당신들이 워낙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 도우시나니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는 내 형편, 내이 세상 상황 또 지금 내 어려운 딱 좋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이걸 풀어야 될지 모르는데 주님은 당신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도 없는 것을 두고 예수님은 친히 안식하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내 것만 막 주고 장장 기도하는데 주님은 내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 기도하고 계신다. 단식하면서 친히 간구하신다. 저 친구에게 하나님 좀더 사랑을 저 친구에게 좀더 열린 하나님의 마음을 좀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귀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신다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두고. 자, 45절입니다. 예수님이 즉시 재촉해서 막 독촉했죠. 빨리 배 타고 저리 건너가라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앞에, 지금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앞장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지금 44절까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남자만 5천 명, 여자아이들까지 닿으면 한만 한 명이 넘겠죠. 그 아이들이, 저, 그런 사람들이 저녁이 됐는데 배가 고픈 겁니다. 예수 말씀 듣는다고 저녁이 돼버렸어요 밤이 돼버렸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먹을 거 주라. 이러니까, 아니, 우리 제자들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란 말이요. 이러니까, 그러면 누가 먹을 거 가지 고 있는 사람 가지고와라 이러니까, 꼬마가, 엄마가 사준 도시락에 누, 뭐가 있다. 떡이 다섯 개 있고 물,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성경에 오병 이어의 기적이다. 이러죠. 예수님이 가져오래 이래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 나눠주라 이래서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게 43절입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모두가 배불리 먹고, 42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채웠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자,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난 뒤에 얼마나 사람들이 쫓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배 타고 빨리 저, 건너가라. 바다를 건너가서 저쪽에 있어라. 나는 조금 이따 갈게 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오늘은, 응? 돌아가시오. 다 돌아가시오.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46절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더 많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계속 따라옵니다. 제자들은 뭐요? 야, 이제 진짜 우리는 기적을 만났다. 신을 만났다. 이제 저 사람이 로마로부터 해방, 우리를 해방해서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인생 끝났다. 완전 돈방석이 않는다. 이렇게 생각은 했겠습니까. 괜찮다. 그래서 예수가 빨리 가라 하니까 빨리 배짓고 가죠. 이제 배짓고 건너편으로 가있어라 하니까 막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다? 예수님은 저 같으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좀 우쭐하고 우쭐해지고, 어, 그래, 내가 냈는데 당신들 봤죠. 이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가 여러분 만 명이 되는 인원을 다 먹였으니, 나는 신이 아니겠나 하고, 제가 아마 되게 우쭐했을 겁니다. 되게 자랑하고 안 떠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가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누구를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러 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는 작은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막기도 합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당신의 연약함을, 당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을 두고 탄식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겁니다. 정말 제대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제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에 지금 힘든 것에 지금 자식의 얽매여서 지금 문제 얽매여서 고민하지 말고 이 풀지 못하는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도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만 기도하니까 안 되네, 이러 되는 겁니다. 왜 응답이 안 되나, 이러는 겁니다. 저 여러분보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요 문제 앞에, 요 일만 해결되면 여기에 잡혀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 나보다 먼저 주님이 더이 문제를 알고 계시구나.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지만 주님은 탄식한다 탄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어디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풀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려운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짐을 다 내가 지고 간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인생을 두고 내가 기도한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생각이고 마음이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5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막 순종해서 이제 재촉하니까 갔겠죠.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기적을 봤다. 그것도 사람이 할수 없는 기적, 신이 아니면 할수 없는 기적을 봤다고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정말 기분 좋게 배 접고 갔죠. 그래, 가자. 순종하자. 이제는 믿자. 이제는 오직 십자가 뿐이다. 오직 주님 뿐이다. 그때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눈에 봤으니까. 이건 뭐, 끝났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기분 좋게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7절에 어두워질 때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 예수님은 땅에서 기도하시다가 48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람이 거슬림으로 역풍이 분다 이 말이죠. 배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오니까 헤매고 있는 거죠. 폭풍이 지니까 오히려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적고 있더라. 밤 사경이더라. 새벽 3시 4시경입니다. 아, 고요하죠? 아무 뭐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조용한 그 시간에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 말씀 듣고 잘 가고 있는데 역풍이 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는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작시지 된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이네 하는 일도 성공한다 하더라. 우리도 예수 믿고 출발 잘하고 있는데, 웬걸, 이거 뭐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제자들이 기분 좋게 갔습니다. 기적을 보고, 이제 잘해야지, 이제 믿어봐야지 했는데, 오히려 역풍이 오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에이 믿어봐요. 소용없더라, 때려지어라. 뭐 그거기에 그거지. 뭐다 세상하고 똑같이 그럴 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노 힘겹게 노졌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무혀 계시더라 앞에 그러면 땅에 저기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힘들게 노졌고 꼼짝 못하고. 아 빠져 죽을까 걱정하는 것을 이미 보고 계시더라. 그것도 언제요? 새벽 3시 4시경입니다. 우리는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내가 바라는 대로 잘안 됩니다. 바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럼 뭐요? 뭐야, 이거. 어? 예수 믿으면 된다 했는데. 그죠?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일도 많이 일은. 과연 내 고통을, 내 아픔을 아실까? 이렇게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자식의 그죠?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진짜 아실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혹시 무관심한 건 아닐까? 이 뭐, 말만 뭐 예수 예수하지 이거는 혹시 미신이 아닐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셨다. 해서. 보시고 오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지금도요 보신다 이런 거예요.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이 됩니다. 다 본다 이런 거죠. 하루 내가 생활하는 24시간 모든 것을 다 보신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그런 거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니네 축복해 줄게. 그래 니 네. 어? 사람들 앞에 멋지게 어? 보여줄게. 그렇게 못하시겠죠. 못하십니다. 제가 매일 보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도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내가 안 가져야 되는데, 가지게 되 이런 일도 안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실수하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보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24시간을 다 보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알았을까? 보신다는 걸 몰랐죠.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폭풍을 만나서 헤매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시고 오셨다. 이렇게 합니 밤사시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올수 없는 곳입니다. 아니, 바다 위를 새벽 3시, 4시에 일반 길거리도 가기 힘드는데 바다를 어떻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걸어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밑에 읽어보면 유령이 왔다. 이러는 겁니다. 유령이 유령이죠. 사람들이 볼땐 유령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예수를 보고 놀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어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없어도 이 말입니다. 새벽 선해시는. 어떤 누구도 올수 없는 곳입니다. 도울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안 나간다, 우리가 안 믿는다, 우리가 기도 안 한다, 우리 손해 줘. 철저하게 버릴 것과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죠.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앞에 큰 현수막을 전부 이 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옛날에는 제가 한 30년 전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때는 교회마다 뭐그 전에 어릴 때도 교회 지나가면 교회 안 다닐 때도 지나가면 그 현수막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그때는 뭔저거래 교회마다 걸어놨나? 이랬었습니다. 제가. 아니, 뭐, 다른 글이 없나? 다른 교회 하는 말씀이 없어서 저거만 교회 다 걸어놨나?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수고하고 묵은 짐이 너무 많습니다. 풀지 못하는 게밤 서너시가 되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역풍, 이 문제, 이 자녀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아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누가요? 주님이 가져오라. 주님이 다 내게로 가져오느라. 너그 고민으로부터, 그 불안으로부터, 그 염려로부터 내가 시기하게, 편안하게 해주겠다. 저 여러분을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거죠. 안 맡기는 우리가 문제죠. 안 내놓는 우리가 문제. 여러분, 주님 앞으로. 아,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려놓은 성경은 여러분 모세 이야기도, 여수와 이야기도, 다윗 이야기도, 엘리아 이야기도 다 지금 이겁니다. 다 보시고 그렇게 행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 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 불안했습니다. 어렵습니다이 제자들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 소리들이 하도 불안하게 하니까. 세상이 하도 어렵다 어렵다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북밤 빠묻혀 가지고 우리도 우왕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세상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잃, 잃어가고 있죠. 예수님 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해라. 이 말입니다. 나다, 나. 야, 내가 왔어. 나야, 나.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에고에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에고에임이다. 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천지를 만든 나야 이 말입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나야 지금 이거 말 내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이 말입니다. 바다를 홍해 바다를 쩍 갈라놓은 내가 지금 너한테 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죠. 어째서 폭풍까지도 잠잠하게 할수 있는가. 그러면서 52절에 이는 이들이 그뜻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라 이렇게 합니다. 왜 걱정했습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의심했습니까? 왜요? 자기 금방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의심할 만합니다. 이, 금방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말입니다. 요 앞에, 오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명을 앉혀놓고, 만명인지, 이만명인지 남자만 오천명이니까, 앉혀놓고, 떡다섯 개물고기두 마리로 다 먹고, 열두 광지 남게 했던 사람들이, 금방 위험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폭풍이 오니까, 죽겠다고 난리치다가, 그죠? 이 새벽 서너지에 누가 도우겠느냐고, 누가 오겠느냐고, 누가 보겠느냐고 하다가 보시고, 기도하시다가 아시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보시고 오셨는데도 마음이 다쳐가지고 아직도 안 열립니다. 아직도 안 열리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아직도 우리가 마음이 안 열려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열고 정말 내 인생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책임지세요. 이 고백을, 이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 나야, 나. 이런. 왜 세상 끝 붙들고 너가 세상 소리에 지금 마음이 뺏겨서 나를 찾지 않니? 수고하고 묵은 짐다 내게로 가져오라 하는데 왜너 아직도 너가 지고 너 혼자 풀려고 하니? 그러면서 짜증나고 화나고 그죠? 사람들하고 또 왔다 갔다 분쟁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니? 나에게 다 가져오느라. 내가 있잖아. 나야, 나. 능력의 하나님이야. 전능자 하나님이야. <목소리>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 이 캄캄한 이 인생길, 먼 앞으로 가야 되는 이 정말 알수 없는 이먼 길, 오늘 주님께로 오라는 말씀 듣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후로 가슴에 간직하고 늘 주님처럼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없고 홀로 외롭게 있는 것처럼 또 문제가 올 때마다 걱정하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세상 소리보다 오늘 안심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왔어. 늘너 곁에 대기하고 있어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간직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앞으로의 인생길 기도하면서 주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는 총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나 혼자밖에 없고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고 이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시고 하시는 주님,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 하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찾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도와줄 뿐 없고 또 저들이 일어설 수도 없는 참먼길 걸어가야 합니다. 이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세상 소리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왔어. 내가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하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듣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놓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찾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복된 기회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저희들,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과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함께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여호와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여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추고 나온 나이다 아멘